있습니다. 경기 앞서 두 팀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이지후 골키퍼, 조영진, 홍정팀 창원시청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임채훈 골키퍼, 이용, 김주헌, 오윤석 라운드 김해시청과 창원시청의 경기 지금부터 중계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주에서는 많은 기록들은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날개를 펼칠 때가 됐고요. 두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홈팀 김해시청, 화면 오른쪽 원정팀 창원시청입니다. 자, 전반 창원이 여전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진세민의 크로스. 자, 가슴을 걸어놓고. 네. 자, 슛! 정면이었습니다. 오. 와, 벼락 같은 지금 중거리 한번 때려봤거든요. 네. 자, 오윤석 선수가 여기서 뒤로 내줬는데 잘 때렸어요. 와, 이거를 발등으로 그냥 한 번에 주체. 자, 접어넣고 조영진 넣어줍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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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넣고 컷백. 자, 네. 네. 아, 이게 막히네요. 창백규. 지금 오랜만에 왼쪽에서 한번 돌아 나가면서 패스가 연결이 잘 됐고요. 그렇죠. 수비 한 명을 속이면서 여기서 잘 접었어요. 아, 이게 패스각이 나왔는데. 아하. 지금은 그대로 슈팅. 자, 김정훈 찬스입니다. 받아냈습니다. 보여줘야죠. 1대1 루안과 맞서고 있는 김정훈. 오, 뚫었어요. 뚫었어요. 김정훈 때려야죠. 자, 컷백 좋아요. 때려야죠. 아, 높게 떴습니다. 아, 이번에도 곽성찬이었고요. 지금 김정훈 선수가 우측면을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패스까지 좋았거든요. 보시죠. 루안을 그냥 속여냈고. 네. 확실히 전문 수비가 아니다 보니까 루안은 전문 공격수 김정훈이 뚫어냈고요. 자, 오창권이 역시나 뛰어주는데요. 자, 헤더로 좋아요. 좋아요. 그러나 임채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박기동 선수를 보고 찔러주는 패스들이 오늘 연결이 잘 되고요. 그렇죠. 박기동 선수가 1차적으로 다시 돌려주는, 떨어놓는 이런 플레이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도 조금 길었죠. 아, 그렇죠. 하지만 볼을 먼저 만져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창원입니다. 루안 갑니다. 루안 보여줘야죠.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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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아, 찍었어요. 아, 이강호 하나 해주네요. 와, 루안의 패스가 정확하게 도달을 하면서 이강 선수가 볼을 잡는 장면이었는데. 이 패스 좋았고요. 힐링 패스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지우 골키퍼가 공을 터치하지 못하고 루안 침착하게 갑니다. 루안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꽂습니다. 그리고 세레머니가 나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심플하네요. 네, 오늘은 필드골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난 경기 다 나옵니다. 네. 이게 로안이죠. 항상 준비를 해옵니다. 세레머니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PK 장면에서 차분하게 왼쪽으로 찔러 넣었고요. 네. 자, 그리고 루안 선수가 자, 1절, 2절, 3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4절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리플레이가 나온 동안 확인이 잠깐 안 됐었는데 춤도 한 번 더 추고 하늘을 보면서 세레머니까지. 야, 이 선수 물건이네요. 저는 세레머니 오늘 좀 자제하는 모습이 보여서. 네. 지난 경기 팬들한테 DM을 좀 받았나 했거든요. 네. 아니네요. 김주원 선수와 2탄 그리고 솔로 3탄. 네. 창원 시청의 전반전에서는 창원 이 이강호 선수가 얻어낼 페널티킥을 루안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1대0 앞선 채 종료됐습니다. 네, 뭐 내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는데 후반전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자, 박수 한 쪽 투입. 루안 떨고 있습니다. 루안! 네! 아직 있습니다. 네! 와, 루안 하고요. 자, 1대1 뚫어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요. 안아요. 입니다. 좋아요. 왔어요.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대연차. 지금은 팀플레이가 너무 좋았어요. 네. 굉장히 멋진 득점이 나왔고요. 임예담 선수의 기량을 한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왼쪽 측면에서 교체 들어온 임예담 선수가 이 돌파가 좋았고 이게 안 나갔어요. 네. 컷백. 컷백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태현찬 선수가 이게 사실 어려운 장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정훈 잘 돌려줍니다. 야, 왔어요! 와, 약했어요. 지금 오랜만에 김해가 좋은 찬스를 한번 잡았는데요. 그렇죠. 측면에서 좋았거든요. 장은규가 좀 머리가 길어서 그럴까요? 정확하게 이마에 맞추지 못했어요. 선수들이 많은데요. 네, 장백규 왼발 크로스. 약했어요. 김은선
야, 마네코를 위해서 공격까지 가담을 해줬던 김은선이었거든요. 지금도 크로스가 좋았고요. 네, 잘 맞췄어요. 하지만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날카로운. 네, 이렇게 두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18라운드 김해시청과 창원시청의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창원이 2연승을 가져갔습니다. 김해와 창원.